자, 저쪽에서 이제 목수국을 봤죠.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생겨야 되는데 얘 예쁘다. 좀 되게 오씨 되게 예쁜데 지금 얘네들 아니야? 1차 꽃 피고 오, 무슨 꼭 무슨 뭐라 해야 될까?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솜사탕에 대한 그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환상이 있죠. 그런 느낌이랄까? 근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이게 솜사탕을 우리가 되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말이죠. 이 친구는 확실히 좀 특이하게 피긴 하다, 이거. 특이하게 피기는 해. 이 색깔이 들어오는 게, 지금 이거 하나가 들어오는구나.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서 조금 기다려보고, 오, 이거 되게 크다. 크고, 약간 색깔 들어오고. 지금 해가 지금 질 무렵이라서, 내가 좋아하는 얘, 그러니까 딱 전형적으로 이렇게 엄청 피고, 엄청 피어요. 자, 하나 더. 저기 하나 더 있는데. 얘도 이쁘다, 이거. 이거 처음부터 좀 색깔 들어오는데, 이거. 살짝. 많이 어두워지는데. 그리고 또. 그러니까 얘는 나 특이해서 가져갈까 싶어요, 이거는. 입이 되게 특이해가지고. 입이 좀 이렇게 작게 이렇게. 모양 만들어지는 것은 지금 얘가 지금 근데 꽃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은 얘도 색깔이 들어오긴 하는 건 얘 색깔이 좀 들어오고 자 오 치니깐 얘 이렇게 색깔이 들어오긴 하는데 글쎄요 또 가봅시다. 얘가 저 막 늘어지게 능수 목수국으로 하겠습니다. 얘는 능수 목수국. 완전 능수 목수국으로 지금 할 거예요. 이것 봐. 옆에 이렇게 주렁주렁 멜리는 주렁주렁. 완전 주렁주렁이에요. 어마어마하게 열렸어. 이게 바로 들어가야겠어. 번식을 해야만 할 것 같아. 그리고는 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얘 좀 색깔이 들어오는구나. 얘도 이렇게 저 많은 거 봐. 많아야 된다니까. 오늘 그래도 비가 많이 온다고 했었는데, 그래도 좀 안 오는 편이어서 다행입니다. 예. 엄청 피죠? 저 엄청 핀 것에 겨우는 선발을 하게 돼요. 두름. 예. 확실히. 또. 얘도 이쁘긴 하다. 오, 예쁘다. 아유, 이 시간에 나오면 모기도 모기고, 정말, 벌도 무섭고, 오, 제 끝에 하나, 색깔 쫙 들어오는데, 얘. 나머지 애들 또 들어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. 얘 보세요, 얘. 오, 근데, 지금 나머지, 지금 같이, 얘네들이,
얘들이 이제 색이 들어온지 그걸 봐야 되겠구나. 알겠습니다. 아우, 손가락이 또 목이 물렸나봐. 야, 하늘이 정말 예쁩니다. 네. 예쁜 하늘을 바라보며 안태워 했습니다.